정말 강렬한 운동인데요. 어떤 각도로 보던 상관없이. 오늘 영상을 따라해서 SNS 친구들을 깜빡 속게 만들어봐요. 우리의 숨겨진 슈퍼파워. 어떤 사진이든 예쁘게 나온답니다. 비밀이 뭔가요? 안젤리나 졸리의 입술? 쉬워요. 이제 혀에 묻은 립스틱을 지워볼게요. 와, 인스타 이 여자 진짜 예쁜데? 잠깐! 이럴 수 없어! 같은 여자란 말이야? 쟤는... 어머! 들켰네? 도망가야지? 몰디브에서 보내는 휴가는 행복하죠. 노트북에 딱 맞는 배경화면 고르는 거 잊지 마시고, 너무 편안한 나머지 의자에서 떨어지면 안 돼요. 해시태그 미모, 해시태그 귀요미, 해시태그 초귀요미. 해시태그 노 메이크업. 아니다. 지금 이 사진은 찍지 않도록 해요. 피트니스 블로거의 삶은 피곤해요. 완벽한 사진을 위해 계속 운동해야 되거든요. 아, 이제 누워서 맛있는 거나 먹어볼까? 아주 재밌는 파티네요. 얘들아, 사진 하나 찍자! 와, 너무 신나는 파티야! 사진 다 찍었으니 각자 할 거 하자고. 저 멋진 곳으로 휴가 왔거든요. 바다 좀 보세요. 정말 럭셔리하죠? 어이, 거기! 쉬는 시간 끝났어. 얼른 바닥 청소를 시작하라고. 나는 인스타에서 제일 운동신경이 좋다고. 개인 트레이너가 꼭 도와줘야 하지만 말이야. 이걸로 또 많은 팔로워가 늘 거랍니다. 저는 조깅하는 걸 좋아해요. 운동이 최고죠. 하지만 사실은 저는 패스트푸드를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시겠지만요. 어머, 너무 감동이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인데. 내 매니큐어가 다 갈라졌잖아? 친구의 손을 빌려야겠다. 가짜 손이지만 완벽한 사진. 처음 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게 중요하죠. 포토그래퍼의 일하는 공간이에요. 잠깐만! 나 10장밖에 못 찍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글래머러스하게 보일 수 있어요. 무릎의 위치를 정확히 해보세요. 아, 엄청 힘든 요가였어. 곱슬머리 친구가 있다면 미용실 갈 필요도 없죠. 멋진 사진을 위해 친구의 머리를 빌려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저 여자친구가 있어요. 아직 이 친구는 모르는 것 같지만 사실 상관없어요. 빨리 여자친구처럼 사진 찍고 진짜 남자친구가 나타나기 전에 도망가면 돼요. Bye, have a great time.
저의 예쁘고 아름다운 머리를 내려 사진 찍을 거예요. 아무도 저의 코끼리 귀를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요. 좋은 피자 만드는 건 어렵죠. 피자가 배달될 때까지 기다린 뒤에 몸에 밀가루를 조금 묻혀주면 되죠. 그 뒤에 해시태그 재밌는 요리라고 달아주세요. 제 방은 항상 정리되어 있죠. 사진에서만 깨끗해 보이면 되는 거겠죠? 다른 친구들이 다 예술 작업을 하네요. 나도 무언가를 그려야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요. 와! 벌써 멋진 아티스트 같아 보이죠? 예! 금요일 밤 파티는 정말 핫해요. 우리 집에서 하고 있거든요. 하이힐과 와인까지. 행복한 인생 주문하신 분, 여기요! 사진 5만 장을 찍어볼게요. 사진을 찍은 뒤에는 레스토랑에서 빨리 달아나 볼게요. 모두 다 휴가 중인데 나는 외롭게 소세지나 먹고 있고. 아니다!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바다 사진이 있고 각도가 맞으면 짜잔! 바닷가 휴가 중이에요. 옛 애인을 화나게 해볼까요? 클럽에 가서 새로운 남자친구와 사진을 찍어봐요. 아니면 친구에게 도와달라고 하세요. 잔잔한 바람은 로맨틱한 사진을 만들죠. 바람에 머리가 날리네요. 어? 드라이기가 또 고장인가? 토네이도처럼 머리가 날려버렸네요. 사진에선 건강하게 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 드레스 널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아. 너무 예쁜데? 끝! 이제 집어넣은 집게를 빼줄게요. 우리의 미소는 사진에서는 고급져 보이는데 우리의 진짜 웃음은 살짝 다르다는 거 모르실 거예요. 유명하고 부자 블로거의 규칙. 돈을 절대로 뒤집지 마세요. 처음에만 어렵지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 다리 찢는 사진 빨리 캡처해 줄 수 있나요? 아아! 준비 운동 먼저 할 걸 그랬어요. 사치스럽게 사는 삶은 힘들어요. 먼저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주문하고 그 뒤에는 매일 라면만 먹어요. 사진이 예쁘니까 됐어요. 저는 스타일의 여왕이죠. 아, 다행이다. 이 힐을 신고 걸을 필요가 전혀 없죠. 잘가 구두야. 편한 운동화를 신어볼게요. 가난한 음식 블로거는 뭘 해야 하는 거죠? 맞아요. 남의 음식 사진을 찍어보세요. 살도 안 찌고 돈도 아낄 수 있답니다. 와, 다리가 정말 유연한데요? 1차가 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 거죠? 저희의 인스타그램 라이프헥 어떠셨나요? 어떤 사진을 따라해보고 싶으신지 댓글에 알려주세요. 채널 구독, 좋아요와 알림 설정하셔서 저희 채널에서 다른 새로운 사진 팁들도 만나보세요.